지검장님, 예, 오늘도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두 달간 무척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은 국민의 뜻이었고요. 그 당시에 국정농단, 부당하고 가진 자, 권력자들이 스스로의 범죄에는 감추고, 덮고 했던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약속드리면서 저희들이 정부를 출범했고요. 그래서 경제 문제의 어떤 시각차라든지 결과가 나쁘고 또는 뭐 안보나 국방 관련해서의 이견, 이로 인한 비난, 비판 얼마든지 수용 가능합니다. 그게 잘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마음이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은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공격했던 불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출발 시에 여건상 여러 가지 정황상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수사가 시작되고 압수수색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특히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있을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그런 처사는 누구라도 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현재 어떤 확산되면서 결국은 정쟁으로까지 번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마음에서 우리 국민 다수가 또 정치권이 다투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지만 무엇보다 검찰이 정말 공정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가능하자면 이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수용할 것을 수용하고 또 사과할 것을 사과하고 또 지나친 것은 풀고 이렇게 되도록 좀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원인 중 하나는 역시 검찰에 대한 불신이죠. 그렇죠? 검찰이 전국에 계시는 2천여 명의 검사분들 또 검찰 수사관분들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시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있고 다만 뭐1% 이내라고들 저는 표현을 하지만 소수의 분들 혹은 소수의 사건들이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리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빌미로 사용되어 온 것, 그것은 분명히 동의하시죠? 저희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프시겠지만 조금 더 앞서 하던 질의를 좀 이어나가면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만 앞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을 때 검찰과 상관없다라는 식의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 혹은 고위급 선배급 남자 검사가 후배 여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차례 성희롱, 성추행, 강제추행 등을 행했던 범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들 받으셨고 알고 계시고 감찰이 진행되다 중단돼서 이두 분은 어떤 조치도 형사처벌이나 수사나 징계처분 없이 의원면직 혹은 명예퇴직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에 대한 보도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전혀 부인합니다. 이런 일이 없다. 5월, 2015년 5월 14일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시면서도 아마 소문이 와전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냥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제출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단순하고 솔직하게, 중앙지검장님. 사건 경위나 저 내용은 지금 알고 잘 계시잖아요.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 이게 시점상이 4월까지 완료된 사건이고 이후 한 달간의 보고와 검찰 내 소문과 그리고 징계에 대한 진행과 중단이 다 이루어졌던 시점입니다. 저때 지방에 있었는데 어떤 저런 언론 알겠습니다. 보도가 있었던 것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검찰발로 나오는지 많이 보도가 되고 경쟁적인 언론사들에게 뭐 소위 먹잇감으로 제공이 되는지 이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가해자가 검사일 때 특히 다른 검사들은 또 징계를 강하게 받으신 사례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모 검사, 또 고양지청에 계신 검사. 그런데 유독 귀족 검사라고 하는, 뭐 부친께서 고위 검사를 지내셨다거나, 현직의 고위 검사인 친인척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징계를 받지 않으시는 사례가 발생을 한 겁니다. 다른 공무원들,
예외 없습니다. 성비위 사건 거의 배제진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처리 지침 별표 1에 나와 있죠.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 알고 계시죠? 지검장님.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검사는 파면이 없으니까 검사 징계법상 해임이고요. 검찰 공무원은 파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두 분 징계 전혀 없었죠.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할 수 있답니까? 수사해야 한답니까? 수사해야 한다죠. 안 하시면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이 들어와 있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네.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고발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안 들립니다. 아무런 피의 사실 공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잘 살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감 때까지 이에 대한 그냥 잘 살피겠다는 말을 넘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좀 보고 오라 그럴까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로서는 하여튼 그 말씀 네. 네, 신속하게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역시 피해자가 검사님이신데 여자 검사님이십니다.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이고 이별 범죄입니다. 여검사님과 관계가 있던 남자가 여검사님이 이제 싫다고 그만 만나자고 하니까 협박을 합니다.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쁩니다. 처벌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만나주지 않으면 사실과 같이 교제했음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인천지검장님, 이 사건 아시죠? 네, 최근에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죠? 네, 네. 네, 당연히 수사해야 하고 처벌받아야 할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좀 특이한 점 있죠? 일반적인 이러한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문자로 주위에게 알리겠다 정도의 그 협박, 돈을 갈취하거나 요구하거나 혹은 뭐 살해나 폭행 등에 대한 협박이 없는 단순 협박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된 예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다른 예가 있는지? 일선 지구대에서 출동한 것도 아니고요.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출동을 하고 강력부 검사가 즉석에서 지휘를 하고 긴급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구속 역시 경찰은 3일만 사용하고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열흘 풀로 사용하시고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게 인천지방경찰청 광수대에서 수사를 하게 됐는지 경위는 정확하게 지금 오래돼서 확인은 안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당시에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아마 인천지방경찰청 광수대에 가서 직접 피해 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이후에 검찰 송치 이후에도 뭐 포렌식 분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조사도 한 5회에 걸쳐서 계속 조사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네. 네.